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다에 나왔는데 여기는 바로 판포포구라고 해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이, 여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배를 대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배가 없어지고 물놀이하기 딱 좋은 수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여기에서 스노클링을 하면 정말 재밌는데 그냥 스노클링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재밌게 노는 방법, 비밀 포인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이 온 사람이 있는데, 짜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사촌동생인데 이번에 결혼,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아, 너무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에서 보내고 있는 와중에 스노클링 같이 즐기러 왔습니다.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요. 넌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 나 친구가 없어. 축가 불렀던 친구가 노래를 못 불렀네, 막 이런 거. 광일이 보면. 아, 그래.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수경에 습기가 많이 찼는데 침을 뱉어서 쭉 닦아주세요. 그대로 물에 헹궈주면 됩니다. 습기가 안 찹니다. 이렇게 풀. 들어가자마자 죽은 물고기가 보이는데 잠수해서 잡아보니 보리멸인데 사이즈 좋은데 밖으로 꺼내줍니다. 쓰레기도 보이는데 옆에는 물고기가 있는데 참 예쁘죠? 이건 비밀인데 이 직벽에는 문어도 살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있어요. 자, 따라와. 저쪽 밖으로 나가자. 아, 일단 테스트 먼저 해봐야 된다. 숙경이 새는지 한번 보고, 숨 잘 쉬어지는지 보고, 그리고 일어날 때는 그렇게 일어나면 돼요. 다 양호하지? 네 물 찾는데 눈에?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슈트는 체온 유지와 구명조끼 역할을 합니다. 엄청 안전해요. 자, 여기 포구 바깥쪽인데 이쪽으로 나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실력이 검증이 안 된 분들은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인데 돌이 굉장히 많은데 돌 사이사이가 포인트인데 자세히 보면 작은 고기부터 큰 고기까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몰디브요. 그런데 여기 아래 구조물이 하나 보입니다. 예전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내려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바닷속에 난간 보이지? 바닷속 봐봐. 그 잠수에서 잡을 수 있겠어? 잠수에서 잡아봐. 너무 재밌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렇게 해봐. 어릴 때부터 물에서 놀았는데 잠수는 곧잘 하는 것 같은데 닿을 듯 말 듯한데 에잉. 야, 이퀄라이징 해야지. 잠수하기 전에 코를 잡고 끙 해. 그럼 귀가 빵 뚫릴 거야. 그게 이퀄라이징이야. 그래야지 귀가 안 아파. 멸치대가 보이네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는데 아이고 엄청 빠르네. 그래서 맷돌을 아니 돌로 돌을 긁어주는데 그러면 고기가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신혼부부가 신기해하는데 아 이거 맨날 할 때마다 재밌단 말이야. 보라카이나 푸켓에 가면 식빵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물고기 막 모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엄청 신나요. 아, 그런데 저기 돌돔이 가고 있습니다. 막 따라갔는데 돌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한 번 더 흔들었는데 왼쪽에 호박돔이 보이고요, 오른쪽엔 아홉 동가리가 보입니다. 오, 근데 돌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가 보이는데 또 한 마리가 더 보이는데 냄새를 맡았는지 돌돔이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마리나 더 보이는, 세 마리나 더 보이는, 네 마리나 더 보이는. 와, 여기 돌돔 천국이구만. 이쪽은 완전 수영장처럼 잔잔하고 파도도 막 막혀있어서 잔잔하고 진짜 놀기 좋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 막 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이빙은 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자, 이번에 오른쪽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한 무리의 숭어떼가 보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는데 웬만해선 거리를 안 주죠. 그래서 전속력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데 거리를 주는 게 보니까 어린 숭어들 같아요. 호기심에 멀리 안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근데 숭어 조심해야 돼요. 맞으면 아파요.
수중 웨딩을 한번 찍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싸웠나? 흥, 나 먼저 갈 거야. 안 돼, 기다려. 서로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딴딴따던 이거 옛날 노래지. 아, 죄송합니다. 수중에서 웨딩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몸을 가누기가 힘드니까 일자로 걷는 것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기 쥐치가 있네요. 한번 따라가 보는데, 잡아보려고 했는데 물고기는 물고기입니다. 엄청 빠르네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련을 하는데, 그래서 작가님을 시켰는데, 세게 못 돌아요? 안 되나? 아 진짜? 아, 내가 해볼게. 아 답답하네. 드디어 까망이 보여주는데 다음 수련은 물속에서 도넛 만들기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진짜 잘해야 인싸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역시 인싸의 길은 고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100점. 자, 이렇게 물에서 나왔고요. 이제 맛있게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땠어 오늘? 오늘? 아, 너무 좋아. 아, 그래? 그게 끝이야? 되게 단답식이다. 성의가 1도 없네. 영혼도 없고. 오늘 어땠어요? 엄청 재밌었습니다. 수족관에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대충 성의 있다. 내가 그 얘기해가지고 생각한 거야 지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에 뵐게요. 안녕.